수확이 끝난 화분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 부자는 거. 아니 흙은 왜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전에 심었던 병든 뿌리, 싹을 틔우지 못했던 뿌리가 남아있게 되면 새로운 모종을 심었을 때 병을 옮기겠죠, 이런 아이들. 지금 나오잖아요. 싹이 안 났던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을 제거해줘야죠. 아하, 병든 새싹삼을 찾고 있는 거였군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흙을 잘게 부숴줘야 이제 흙과 흙 사이 공극이 생기잖아요. 심을 때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인삼 뿌리가 안 부러지고. 숨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뿌리가 숨을 쉬어야죠. 그런데 새싹삼을 심는 흙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일반 흙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 까만 게 피트모스, 하얀 색깔의 그 돌덩어리, 이게 펄라이트라는 돌을 튀긴 거예요, 가볍게. 뻥튀기 하듯이. 그래서 이 돌들이 공극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숨쉬기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70%, 30% 이렇게 된 인삼 전용 상토를 사용하죠. 아하, 인삼 전용 상토를 사용하는 거였군요. 아니 그런데 흙 냄새는 또 왜 맡는 거예요? 수확하자마자 바로 또 뒤집어서 다음 작기를 심기 때문에 사실 흙이 마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아직 괜찮네요. 그럼 이제 새싹삼 심을 준비가 끝난 건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심을 준비가 된 흙을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예? 흙을 소독한다고요? 상하지 않은 깨끗한 흙이 담긴 화분을 겹겹이 술에 옮겨 싣고 부자 농부가 향한 곳은 바로 건조기 앞입니다. 건조기 문을 열더니 화분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농산물 건조기에 왜 흙을 넣는 거예요? 흙도 사우나 하면 개운해지겠죠. 깨끗하다는 느낌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산물 건조기 안에서 찝니다, 쪄. 그러니까 열탕 소독이라고 보시면 되죠. 농산물 건조기를 통해 흙을 소독한다는 보자농부. 그렇다면 얼마나 소독하나요? 전체적인 소독 시간은 5시간 동안. 새싹삼의 수익성은 예쁘게 상품 가치 있는 그런 이파리가 풍성하게 벌어진 새싹삼으로 몇 퍼센트가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키워졌냐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흙을 소독해 주는 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상토를 소독해 새싹삼의 발화율을 높여라.